산하고 이런 거 봐봐. 파랗죠? 네. 우리 어디 가는 거게요? 동물원. 동물원. 우리 오늘은 야생 체험하는 거예요. 야생. 오늘 와일드 캠핑을 하러 가는 거예요. 와일드 캠핑. 오 마이 갓.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야심차게 준비한 그 와일드 캠핑. 길 잊어버려도 괜찮아요?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길을 잊어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버텨내야 돼. 알았어요? 네. 여기가 우리가 베이스 캠프야 지금. 여기서 텐트를 칠 거야.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아남아야 될 그런 집이야 지금. 나무 밑에 딱 좋지. 그늘도 지고. 어느 정도가 좋을까? 여기? 자, 이거 우리 집이에요. 여기가 이제. 자, 신발 벗고 올라가. 그 아이들은 진짜 아빠 말이 버디예요. 잘 따라요. 아주 잘해요. 기특해 아주. 어머나. 신발 정리야. 아빠 집안에 침대가 있어야지. 그렇지. 그러면 아빠가 침대를 만들어줄게. 아빠 제가 도와줄까요? 아니 너네 가만히 있는 게 아빠 도와주는 거야. 가만히. 응. 봐봐. 이런 데는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. 이런 거. 이게 뭐예요? 요새. 아니야. 이게 맥가이버 칼이라고.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. 좋았어. 이 음악 나와야죠.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었어. 네. 이시야 너 맥가이버 머리 할래? 그게 맥가이버 머리야. 옆에가 완전 이렇게 하고 뒤에는 기르고. 일요일 아침마다 진짜 맥가이버 보는 재미에 주말을 버텼어요. 이렇게 보면은 참 같은 세대랑 살았다는 게 표시가 확 나죠? 그렇죠. 우와! 됐어. 해먹? 아빠 생각이 같아요. 뭐가 진짜 그래 보인다 근데. 야 이제 해먹 하나 쳤는데 이거. 근데 이게 뭐예요? 너네 끝장났어. 여기서 이제 눕잖아? 너도 12시간도 잘 수 있어. 확인해봐야겠어요. 자, 하나, 둘, 셋. 누워. 누워. 그렇지. 됐다. 됐다. 봐봐, 흔들리지? 이게 숲속의 작은 공주야, 지금 봐봐, 이렇게. 설아야, 어때? 마음에 들어? 네. 12시간도 잘 수 있는 거야, 이제 거기서. 나도 해보고 싶어. 수아는 맨 나중에 해보자, 지금. 수아는 지금 약간 위험해. 이제 나 차례. 하나, 둘, 셋. 균형 잘 잡아야 돼. 좋다. 하지 말라고. 아빠, 나도 해볼래. 이제 작별할 시간이 왔다, 해먹이. 수아야, 해먹아 미안해, 그래야지. 왜? 이게. 이 무게를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만난장 이별이네요. 오! 수아야, 해머가 미안해. 해봐. 버티나? 안 미안해? 우와, 안 미안하다. 우와. 아, 생각보다 짱짱하네. 야, 아빠 짱짱하네.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. 그래. 우와. 야, 수아까지 탔으면 다 탄 거야.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, 너네. 더 재밌는 게 더 많아. 자, 그럼 우리 이제 밥을 이제 먹을 건데.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도와주는 거, 아빠를 도와주는 거예요. 불을 지필 건데, 시안이는 땔감을 구할 거야. 왔어요. 나무 불 피우는 거를 갖고 오는 거야, 알았지? 근데 그 호랑이들 있어, 그거. 죽은 척 하면 되잖아, 곰. 죽은 척 하면 돼. 그러면 지나간다 그랬잖아, 아빠가. 그지? 곰을 만났을 때 죽은 척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어린이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야기해요. 도망가야 돼요, 냅다. 시안이 화이팅! 뱀감 어디 있지? 아, 배고픈데. 뱀감이요? 아직 먹겠다. 땔감을 안 해? 응, 또 있다.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. 쓰레기다. 누가 여기다 둬야지? 버려야 돼. 어머. 야. 세상에
행동이면 무슨 교과서예요. 아니 행동이. 쓰레기 또 있다. 어머나 배워야겠다. 가정교육이다 이거는. 엄청 많네. 내가 치워야지. 이야. 진짜 근데 우리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요. 그러니까요. 저 고사리 손으로 저렇게 치우는. 어른이 버리고 이거 아이가 치우니. 잠깐보다 쓰레기 더 많네. 그럼 우리는 여기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불을 집혀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. 너네 의자 갖고 와, 의자. 의자가 어딨냐? 의자. 봐봐, 이런 게 다 의자야. 봐봐, 일로 와봐. 이런 게 다 의자란 말이야. 이런 게 의자야. 우와! 우와! 내가 그거. 진짜 근데 자연에서 모든 걸 다 얻네. 의자. 그럼 시안이 의자도? 이거는 어때? 어. 그거 어떻게 들어? 아유, 이건 안 돼요. 이건 아빠도 안 돼요. 아빠 지금 있잖아. 어? 그래, 아빠도 할 수 있지? 아니요. 아빠 힘내라. 아빠 힘내라. 아빠. 야, 시안이 왜 이렇게 하나? 고만에 잡혀간 거 아니야? 어, 저기 있다. 왔다. 너 왜 그래? 타잔이 돼서 돌아오고 있어. 왜 그래? 왜 그래? 아니 옷을 왜 벗었어요? 뭐야? 누가 저랬어? 내과에 들렀었나 봐요. 오빠가. 아니 내 광고하러 가랬더니. 아 옷이 많다. 어! 아,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거야. 맞아요. 예. 아 시원하다. 타잔이 돼서 돌아오고 있어. 이 캠핑을 가장 잘 즐기네요. 요거 하나 갖고 온 거야? 야, 여기도 지금 누나들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 두 개 갖고 왔어? 이건 뭐야? 쓰레기. 쓰레기는 왜 갖고 왔어? 안에 누가 버려놔서. 시안이 같은 애들만 있으면 세상이 점점 깨끗해지겠다, 그지? 잘했어. 오늘은 아빠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어. 와, 이거 아무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야, 아빠. 이게 뭐예요? 건전지. 그렇지, 건전지지. 이거는? 시래기. 쓰레기. 은박지. 얘랑 붙이면 중간에서 불이 난다? 검 종이 위에 건전지를 올리고 종이에 불이 붙게 되는 원리인데요. 아니, 아생이니까 저렇게 해서 그렇죠, 불 붙이겠다는 그렇죠. 거예요? 여기 앞뒤로 하면 붙어요. 자, 연기 나죠? 어, 연기 난다. 불 나죠? 네. 불 나죠? 그거 주황색이다. 어. 갈색. 어. 아빠 손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. 응? 불 언제 나요? 합창했어, 합창. 그 부위를 가운데를 더 얇게 해야 돼요, 가늘게. 속에 불이 난다, 진짜 아빠가. 불이 나야 되는데. 근데 너네는, 근데 라이터로 불 켜는 것도 너네는 신기하잖아, 그치? 네. 어. 이거 만든 사람 완전 대박났겠지? 응. 그치? 와, 불났다. 아, 그렇지? 아, 불 붙었어. 아빠가 또 신기한 걸 보여줄게요. 우와, 아빠 그거 뭐예요? 봐봐, 이거를 딱 해서 이렇게 구워 먹는 거야. 알았지? 고기를 꽂아서 이렇게 돌리고. 그럼. 아니, 불은 은박지를 붙이면서. 아니, 난 이해가 안 되네. 불은 은박지를 붙이고 고기는 왜 저걸로 돌려요? 아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한 거야, 지금. 자기도 웃었어, 얘기하면서. 나 이거 TV에서 언제. 아, 너무 웃겨. 와, 됐어. 됐지? 이렇게 하는데. 진짜 그거 보자, 한번 봐보자. 기대는 된다. 이게 무게가 있어. 봐봐. 야, 이거 되면. 어. 안 돼. 누가 안 돈다니까. 이게 혼자 안 해서 돈다. 아니, 그래, 안 돼, 저거. 이게 왜 안 돌아가? 고기가 무거운가 보자. 아, 이거. 큰일 났다. 얘들아,
도전봐. 제 머릿속에 상상했던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실패는 해봤지만 다른 방법을 또 찾게 되는 뭐 이런 와일드 캠핑만의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. 사장님. 네. 제가 드릴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? 그 사람들이 많이 놓으셔가지고 네. 돌판에다가 흔드시거든요. 아, 예. 돌 위에다가 먹는 거예요? 애들 신기해야겠다. 네. 예, 고맙습니다. 그래요. 아. 돌을 달궈서 먹어야 돼요. 아, 이 소리 봐라. 구우는 소리. 구우는 소리. 어우, 그래도 제법 맛있게 나오는데요? 돌에 정말 맛있게 구워져요. 맛있다. 야, 수아야. 참, 봐봐. 음식에 대하는 자세가 수아가 1등이야. 봐봐. 앞접시를 딱 지금 해놨잖아. 앞접시에 지금 저렇게 딱 해가지고 먹는 거야. 모든 것이 전부 다 도구야, 여기는. 잘 먹네.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좋죠? 이게 무슨 캠핑? 와일드 캠핑. 아빠는 안 먹어요. 어? 아빠는, 어? 아빠는, 와. 근데, 이거 먹고 어떻게 할 거예요? 새로운 모험을 하러 가보자, 알았지? 나는 모험을 떠나러 가자. 가자, 모험을 떠나러 가자! 여기에 보물들이 많아요. 너네는 올라가서 보물을 한 가지씩 갖고 오는 거야, 보물. 산속의 보물, 자연의. 자연의 보물. 사슴벌레도 있을 거고, 버섯 같은 것도 있을 거고, 포도 같은 것도 있을 거고, 먹을 게 많을 거야, 아마. 그런 거를 하나씩 갖고 와보자, 알았지? 네. 근데 조심해야 돼. 곰 나타날 수 있어. 곰? 곰? 곰하고 호랑이 나타날 수 있는데, 아빠 호랑이랑 곰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? 죽은 척. 죽은 척 해야 돼? 네. 곰이 어딨지? 시아리는 혼자. 나뭇잎이 되게 많다. 바닥에 뭐 없나? 포도 같은 거다. 아, 지금 이게 따고 있는 게 이게 아로니아예요, 아로니아. 진짜 보물 많이 찾네요. 좋아하는 아까, 저라는 아까, 내가. 많이 따야지. 보물이니까.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네. 어? 뭐야? 겁먹었어, 어떡해. 아빠야? 뭐지? 발 다칠까 봐 운동화 신었어. 근데 무서워요. 어떡해. 아, 당연히 무섭죠, 그럼. 저건. 무서워요. 아빠 호랑이랑 곰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? 죽은 척. 죽은 척 해야 돼? 네. 아,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눈앞에 곰이 나타나면 죽은 척이 어떻게 돼요? 어머, 눈 감고 죽은 척 하고 있잖아. 어떡해. 아, 진짜 시안이는 보고 싶다. 뒤엔 또 안 잠겨, 어떡해. 갔어. 갔어, 갔어. 갔어. 안 갔어, 안 갔어, 안 갔어. 안 갔어. 왜 안 가? 아, 무슨 곰이 저렇게 음흉해? 너무 더워가지고, 지금. 일로 와봐.
아가야, 일로 와봐. 착한 곰이야? 안녕. 너는 이름이 뭐야? 다시연이. 왜 여기 혼자 있어? 곰을 찾으러 왔어. 나한테 보여줘봐. 너 이거 뭔지 알아? 그거 내가 먹는 건데. 몇 개 가져갈 건데? 아빠랑 설아 누나, 설아 누나, 두아 누나, 그리고 나. 알았어.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갖고 가. 응. 고마워. 키안이 커서 뭐 되고 싶어요? 아빠. 아빠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축구하는 사람. 축구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나 너무 마음이 아파. 이거 너무 짠하잖아. 그럼 화이팅. 화이팅. 또. 화이팅. 또. 화이팅.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. 네.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? 네. 아빠한테 나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. 네. 약속해. 안 말할 거야. 설아 누나, 수아 누나한테는 물어봐도 돼? 누나들 착한 누나야? 응. 알았어, 응. 누나들한테는 얘기해도 돼. 또 뭘 꺼내. 젤리 줄게. 무슨 젤리? 오 마이 갓. 완전 무슨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도 않고. 저거 곰젤리잖아요. 저는 젤리야. 오해하지 마. 언짢아 쓸까 봐. 안녕. 안녕. 울면 안 돼. 응.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지고 있어, 너. 아니야, 원래 빨라. 근데 정말 순수하지 않아요, 아이들?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시안이가 처음에 놀래가지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, 그래도 씩씩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얘들아, 보물 뭐뭐 찾아갖고 왔어? 이거 사슴벌레. 사슴벌레?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? 네. 와, 그거 뭐야? 딱딱해. 시안아, 몇 개 갖고 왔어? 세 개? 더 갖고 와야지. 네 개인데, 네 명인데. 하나 더 갖고 와, 가서. 지금 못 갖고 와. 왜? 그런 일이 있어. 무슨 일인지, 그럴 일이. 근데 너네 여기, 너네 그거 알아? 여기에 곰이 산대. 여기 곰이 산대, 곰이. 나 봤어. 어? 나 봤어. 나 곰 안 봤어요. 나 곰 안 봤어요. 시안이 고마워. 그러면 일단은 시안이가 그러면 하나 더 갖고 와야 돼. 우리가 우리는 네 명인데 시안이 세 개밖에 안 갖고 왔잖아. 나 이거 안 먹어도 괜찮아. 너 올라가기 싫어서 그렇지 지금. 시안이는 독립운동을 해도 돼요. 입이 무겁네. 저렇게 입이 무거우면. 입이 무거워. 난 모르고. 야, 이건 아빠가 찾은 보물이에요. 보물. 아빠 어디에서 찾았어요? 야, 이거 위에 올라가니까. 곰이 이거를 먹으려고 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아빠가 뺏어왔어, 이거. 잘 익었나? 아마 이 곰이 먹는 거 수박이라 잘 먹었나? 익었나? 안 익었나? 아빠! 역시 이게 곰이 먹는 수박이라 맛있어. 아, 저 너무 맛있겠다. 잘 익었네요, 아주. 네. 자. 나는 왜 꼴등을 줘요? 너는 어애기니까 맨날 꼴등이지. 우와, 엄청 큰 거다. 귀여워. 찬아,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, 아기 곰? 저기 가. 어디서? 어떻게 알아? 시안이 만났어? 어떻게 알지? 안 만났어? 아니래. 나 그 안 만났다고 그래. 무슨 소리지? 그래. 뭐라 그러는 거지? 꼬였어. 아빠가 지금 잡으러 가야 돼, 이거 가지고. 그거 왜 가지고 가야 돼? 걔 나쁜 애일 수도 있잖아. 난 착한 곰이어서 안 잡아가도 돼요. 너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알아? 곰한테 마음을 뺏겼네. 시안아, 이시안. 시안아, 너 아까 전에 이시안?
친한 이 많아 내가 이걸 주더라고. 멘시 언니? 내가 뭐? 혹시 너네 곰 만나놓고 안 만났다 그러는 사람은 없지? 안 만났다고. 와, 훌륭하다. 훌륭하다. 잘 키우셨네요.